홍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6.25 전쟁에서 중국이 참전해서 이 전쟁이 한국과 북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 전쟁의 성격으로 바뀌는 과정을 아주 흥미롭게 설명해 주셨고 또 이 에버레디 플랜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대사를 잘 모르면 잘 모르는 그 네.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서 결국 한반도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 거기서 잘 짚어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6.25 전쟁의 교훈을 되새길 때 앞으로 이 휴전 반대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는 뭐였는지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죠. 자신의 어떤 정치 권력의 강화가 목적이었다. 정치적 수단론 아니면 이제 한미 상호 방위조야 한국군 증강을 얻어내는 외교적 수단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치적 수단이냐 외교적 수단이냐 이제 이런 논쟁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 수단이라기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신념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이제 구한말 그 활동을 시작할 네. 때부터 외교론자였죠. 그래서 강대국 관계를 조절을 해갖고 한국인이 원하는 독립을 이룬다. 통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당시 이제 미국의 냉전 정책은 공산주의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선에서 막는 봉쇄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좀 더 그 강경한 반공론자들은 봉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롤백, 밀고 올라가서 기존의 공산화된 지역도 수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러한 그 전반적인 냉전 전략에서 온 자신의 신념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강연 도중에 군데군데 이 6.25 전쟁하고 임진왜란의 어떤 유사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그건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 1593년 그 벽제전투 패전 이후로 이 휴전 협상을 추구했던 명나라가 이 조선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뭐 선조 태위론 그다음에 직할 통치론을 얘기를 했고 또 이 미국이 북진 통일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 에버레디 플랜 같은 걸로 관리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렇다면 왜 일사후퇴 이후로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았는데 계속 공세를 더 강하게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점령을 하긴 했지만은 이 전쟁을 쉽게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당시 이제 모뜨통을 비롯한 마오쩌둥을 비롯한 지도부들은 맨 처음에는 승기를 잡았으니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치러야 될 비용과 대가가 너무 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휴전협상에 나서고 전투를 그냥 휴전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외란하고 자꾸 유사성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명나라도 벽제에서 패한 다음에 더 이상 진격할 생각을 안 했고 또 일본도 벽제에서는 이겼지만 그 평양에서 입었던 피해가 크니까 이제 한숨을 돌리기 위해서 휴전으로 이렇게 응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은 철저하게 소외가 됐던 거죠. 그래서 드는 느낌이 왜 휴전 협상 과정에서 유엔군하고 중국, 북한이 마주 앉고 왜 전쟁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은 그 테이블에 앉지를 못했는지 그것도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테이블에 앉기는 앉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 대표단 중에 일원으로 한국군 장성, 백선엽 장군 이런 분들이 대표로는 이제 앉았는데 문제는 이제 휴전협상이라는 게 수석 대표만 발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저쪽의 수석 대표는 북한군 장성입니다. 근데 이쪽의 이제 수석 대표는 유엔군 사령관이 지정한 미군 장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휴전 회담에서 뭐가 논의되는지는 알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발언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뭐 이 포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공산 측에 어떤 프로포절을 내고 제안을 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왜 1972년에 그 미중 간의 이 국교 정상화를 탐색할 때 이 닉슨 대통령하고 이 주울레 중국 외상 사이의 대화록 속에서 그 닉슨 대통령이 그 강대국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이나 이런 상대적 약소국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정적이고 좀 충동 억제를 못한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게 마치 그 외란 당시 명군 지휘부가 자기들의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조선을 예. 가리키면서 이 오랑캐들을 설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뭐 이런 식의 푸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북진 통일을 강력하게 추구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의 협조가 없이 북진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 단독 북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군은 그 당시에 그 기름 오일 보급을 일주일 정도 비축할 수 있는 것 정도뿐이 안 주는 겁니다. 예. 한국군에. 그러니까 아마 단독 북진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북군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당시 이제 미군 사령관들은 한국군 장성들이 유엔군 사령관의 명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이 달라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느 쪽을 따를까? 당연히 유엔군 사령관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 꼭 맞은 것은 아니죠. 방공포로 석방 같은 것은 진행이 됐으니까요. 예. 그 임진왜란 당시에도 보면 그 벽제에서 일본군에게 패한 다음에 이제 명정부의 공식 방침은 이제 더 이상 싸움은 없이 일본과 휴전에 돌입한다는 거였는데 당시 그 명군 장수들 중에는 또 조금 생각이 달라서 이제 조선을 도와서 일본군하고 결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맥아더 장군은 사실은 해임되지 않습니까? 예. 그 맥아더 장군이 해임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역시 이제 그 롤백 문제죠. 맥아더 장군은 뭐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만주에 있는 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적들이 지금 그 공격을 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중국의 영토 만주도 폭격까지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 한국 전쟁 특히 냉전 시기 전쟁에서는 이 한국 전쟁부터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약소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대국이 개입하긴 하지만은 그 전쟁은 약소국의 영내에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제한전이죠. 근데 그건 제한전의 틀을 벗어나는 거고 그야말로 이거는 뭐 소련 중국과 그 강대국 사이에 전쟁을 하자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었고 또 유럽에 이제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가 역시 영국인데 영국 같은 나라는 그 미국이 너무 한반도에 집중해갖고 유럽이 약해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압력을 놓고 그래갖고 맥아더 사령관이 해임이 되고 휴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아더의 해임과 휴전 협상은 서로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우면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은 외란 당시 명나라는 이 참전에서 일본군하고 부딪혀 보기 전에는 일본은 아주 형편없는 오랑캐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다가 막상 벽지 전투에서 깨지고 일본군에게 어떤 전반적인 승세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일본에게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감정 같은 거를 갖게 됐는데 전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1949년 10월 1일에 신생 국가로 등장했던 중국이 당시 뭐 해군이나 공군력이 세계 최강이고 더욱이 핵무기까지 갖고 있었던 미군을 상대로 해서 일사후퇴를 얻어낼 만큼 그렇게 어떤 잘 싸울 수 있었던 뭐 배경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 그 미국은
중국은 이미 인천 상륙작전 때부터 미군이 이제 38선을 넘으면 우리도 들어간다라는 걸 공식 비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지도자들은 별로 신경 안 썼고 또 와도 별로 영향도 못 미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의외로 중공군이 또한 강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공군은 역시 유격전 전술이었던 겁니다. 산 속에 숨어 있다가 또 산을 타고 미국 군대를 포위를 하고 또 갑자기 공격을 하고 또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8군이 서쪽을 맡고 동쪽은 미 10군단이 맡았는데 주로 이 팽덕해 같은 중국군 장성이 그 가운데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전을 해갖고 이제 일시적으로 그 미국과 유엔군이 밀렸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1950년 10월 1일 날 이제 한국군이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진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곧 통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는데 당시 그 중공군이라 불리는 이 중국 군대가 참전하면서 그게 무산됐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 벽제에서 깨진 다음부터 이 조선이나 선조가 기대했던 것처럼 명나라가 이참에 그냥 일본군을 나라 바깥으로 한꺼번에 몰아내 주면서 전쟁을 끝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갔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이제 홍 교수님이 이 두 전쟁을 생각할 때 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국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심하게 훼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것을 앞으로의 어떤 통일 문제나 이 한반도 분단을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마무리 발언으로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가 반복되는 거는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임진왜란과 6.25 전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분단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분단 상태는 오히려 임진왜란 때보다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원래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두 개의 정통성을 경쟁하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강대국에 의해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이 상태가 자기결정권이 되게 약화된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갖고 무력분쟁이나 전쟁까지 나가게 되면 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했을 때에는 남북한 사이의 어떤 화해와 협력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남북한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해나가는 통일에 대한 작업들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오면서 남북관계가 잘 안 풀리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무관심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강대국들의 입김이 엄청나게 큰데 하물며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이 적대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이 강대국들의 영향력과 입김은 더욱 커지고 거기서 이제 혹시라도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난마저도 강대국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홍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동북지방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르하치라고 들어보셨겠죠? 외란이 끝난 2년 뒤에 명군은 1600년에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요. 그러나 이 한반도가 처해 있는 대단히 엄혹한 지정학적 조건은 이 조선 사람들의 한숨 돌리는